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또 다들 신청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기쁘죠. 혹시 한 번만에 사연 써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계신가? 우와, 생각보다 많네요. 예, 얼마나 또 거짓 사연들을 꾸며가지고 썼을지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저희가 경쟁률이요 48만 대 1이거든요 아, 정말 정확히는 한 제가 알기에는 50대 1?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 정도 써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계신가요? 두 번 정도 썼다. 아, 몇 분 계시네요. 예, 얼굴 자체 약간 그늘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세 번 정도 썼다. 세 번 썼는데 가까스로 당첨이 됐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 몇 분 안 계시네요. 아, 정말로 이렇게 뭐 계속해가지고 썼는데 영원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간신히 됐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 그 정도로 인기 있진 않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당첨 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스케치북에 사연 당첨이 잘 되는 노하우를 어떤 분이요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팁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북 방청이 되기 위한 한 가지 팁. 바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3월부터 6월이 그리고 9월부터 11월이 가장 추첨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무슨 아파트 당첨받는 분양받는 것 같이. 그리고 더 확실한 팁은 연속해서 계속 신청을 하다 보면 적어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시도를 하면 분명히 한 번은 된답니다 라고 아주 신빙성 없는 글을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 지금이 가장 당첨될 확률이 높은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다들 어렵게 오신 만큼 첫 번째 게스트로 좋은 음악과 즐거운 시간으로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스케치북의 첫 번째 게스트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음악 잘하시고요. 외모 자체에서 이미 좀 희극적인 그런 요소를 일단 그냥 등장하는 순간 약간 웃음부터 나오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음악왕 윤종신 씨의 노래입니다.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자, 본능적인 남자 윤종신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 환생이라는 곡을 약간 레게 리듬으로 네, 레게 바꾸셨어요. 리듬. 사실 처음 해봤어요. 예. 근데 어울려요. 의외로. 네. 어울려야죠. 아, 그렇죠. 네. 베테랑이시니까 네. 또 그 정도는 알죠. 네, 그럼요. 그런 거 하면 오늘 의상도 네.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요? 뭐 약간 리조트 관리인 의상이죠.
예, 오늘 약간 그 날씨가 따뜻해져서 네네네. 또 밝은색 좀 어울려요.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안부 인사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충격적인 기사라뇨? 윤종신 씨가 망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자, 네?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강연을 갔다 오신 적 있었어요? 건국대학교 강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외모는 유희열보다 두 단계 위다. 네, 보세요. 온정의 박수가 정말 네. 요즘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이 네.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유희열의 외모는 비극이다. 네. 예. 아, 웃기긴 웃겨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게 비극 예능이잖아요. 저희는 다 비극 프로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되게 사랑과 전쟁이 이어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잘생겼죠. 네, 저랑 비교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 쳐요. 더 심한 네. 망언 2탄이 있습니다. 네. 유희열의 스케치북 MC를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윤종신이다. 이 소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맡기에는 너무 작은 프로그램이다. 대기업들이 안 해야 할 것들을 자꾸 하면 안 되듯 나도 스케치북을 욕심내면 안 된다 생각한다. 자꾸만 대기업들이 자꾸만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안 해야 돼요. 중소상인들을 위한 계신데 그러니까 유열 씨 쪽 있잖아요 여긴. 네, 그래서 저는 큰일 해야죠. 네. 어, 근래에 윤종신 씨 나왔던 예능 프로 중에 제일 웃겼어요.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네, 요즘 조금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하 씨가 여기 스케치북에 나오셨어요. 아, 저 나왔죠. 네, 근데 윤종신 씨에게 곡을 받았는데 네. 컨셉이 좀 안 맞아서 아쉽게 거절을 했다. 가장 네. 완곡한 표현이죠, 그분이 썼을 때. 네.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업자 용어로 쓰자면 그냥 곡을 까였다. 네. 퇴짜를 맞았다. 퇴짜를 맞았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퇴짜를 마지막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편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곡을 쓰고 편곡자한테 맡겨서 완벽한 어떤 반주가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데모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통기타로 곡을 쓰고 너무 좋으면 저 제 머릿속에는 이미 반주가 이제 편곡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통기타를 핸드폰을 녹음을 켜놓고 음성 메시지 녹음을 켜놓고 이렇게 하고 음성 녹음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보냈어요. 너무 좋지 않니? 흥분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절 메시지 처음 봤어요. 유나의 메시지. 뭐라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게. 이 글에 여러분 문자 메시지에 감정이 있는 거 알죠? 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종신 씨 가이드 보컬 때문에 그래요. 네. 딴 게 아니고 윤종신 씨가 그 왜 데모라고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사 없이 그냥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가사 없이 이제 막 랄라라도 아주 이상한 외계어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걔 뭐 하시는 게 있는데 영어예요? 일어예요? 걔 정확히 말하면은. 히라버? 뭐 약간 독특한 언어인데 그냥 제가 주워들었던 영어 이러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가사가 없으니까 근데 뭐 라라라라긴 그러니까 뭐 What a feeling so loving wise 가사 좋은데? 네 그렇죠 했지 가사 좋아요 좋아요 What a feeling 꼭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러로 가는 경우에 받침을 다 뺐죠 어떤 식으로? 하나가타 히타가라 하타 계속 하나 구타 까라빠라 이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침이 나빠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말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곡 작업을 그래서 해서 저희가 보내니까 좀 황당한 거죠 얼마만큼 그 가이드가 엉망인지 준비를 한번 최초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신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명곡 중에 하나죠 성시경 씨의 거리에서라는 곡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자 여기에 뭔가 불량인수 요소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 곡이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윤종신 씨의 그 가이드 버전이 있어요. 이게 10년 전 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가사를 잘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언어가 나오나. 아, 담겨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파티가티 파티가티 아니 이거를 듣고 성시경 씨가 하겠다 그랬어요? 성시경 씨랑 저랑 통하나 봐요. 성시경 씨가 처음 그런 게 형 가사 너무 좋아요. 네. 히타 갔다 해서 아니 중간에 이런 가사도 나오는데요? 네. 뭐 돈 벌일라 뭐 이런 가사도 나오고 뭐 이제 후렴 후렴 어. 돈 버릴라가 돈 버릴라 돈 버릴라 돈 버릴라 요 노래. 근데 요게 결국은 돈 버릴라가 아니가 아니고 돈 버릴라가 됐죠. 돈 버릴라. 네. 이 곡을 하면 돈을 벌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이드를 들어봤는데 2절 후렴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욕보리라 욕보리라 욕보리라고 네. 하셨던데 그때. 그러니까 이거 히트해가지고 네. 막 공연 다니고 행사 다니라고 욕받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이드를 제 걸 많이 비우시 우리 희열 씨가 비우셨는데 가이드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가이드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윤종신 씨가 가수니까 나름 괜찮지만 저는 가사 없이 해요. 가사 없이 한다고요? 네, 그냥 허밍으로. 허밍으로. 예. 그러니까 뭐 만약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웃음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나나 난나난나난나나 아 그렇게? 난나라 아니던데? 어? 제가 거의 그렇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유열 씨가 작년 크리스마스 월간 윤종신 12월호에 저한테 곡을 오랜만에 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온리 유란 노래의 가이드.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불렀는지 어? 본인의 현실을 한번 어? 어떤 영어 단어를 썼는지 보시죠. 저 영어를 썼어요? 야, 이거 왜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크리스마스 타임 나만 Oh my hand. If you phone, 네가 전화한다면 if you phone. 하하하. Let the cry. I don't want one for me. I don't want a one for me. 꺼주, 제발 꺼주세요. 아. 아 영색이 영색이 서울대생이 에브리 크라이가 뭔가 에브리 크라이 다 같이 운다. 네. 에브리 오 다 같이 운다. 다 같이 에브리 크라이. 네. 이 표현 전화기 있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히트가 아니고 중간에 나레이션 파트가 있거든요. 아니 그건 또 왜? 클라이막스 이 나레이션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본인의 영어 실력을 보이셨는지 들어보시죠. Now I know what a fool I've been. I know what to make it. I gave you my heart. This year to save you from tears. Merry Christmas, my baby. 오, 좋은데요? 네. 그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의 민병철 씨급인데요. 영어 수준. 야 언제 민.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곡들을 씁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이럴 때 저희에게 좀 위로의 박수를 한번. 사실은 되게 네. 공개하기 어려운 거. 사실 저희들은 가수들 주고 이거 없애버리라고. 왜냐면 이거 치부니까 네. 속살 들키는 거 보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휴지통 비우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 저도 다시 듣기 싫어서 버렸거든요. 예, 그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윤종신 씨가 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매달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로 네. 곡을 매달 내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은 다 에이 하다가 그냥 금방 그만두겠지. 아, 어느 정도 지금 시작된 지? 지금 3년이 넘었죠. 넘었고 48곡이 매달 풀려 나왔죠. 네. 그 중에서 뭐 다 좋으시겠지만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곡, 좋아하는 곡. 아 근데 사실은 작곡가한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곡은 어렵죠. 예, 어렵고요. 그냥 얼마 전에 콘서트를 위해서 투표를 한번 했어요. 월간 주종신 수록곡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곡이 메이트의 정준일 씨가 부른 말꼬리라는 곡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고 그 공연이 또 잘 이렇게 월간 주종신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매진이 됐는데 앵콜 공연을 또 예, 앵콜 공연을 31일 그리고 6월 1일 이렇게 또 하는데 앵콜은 또 표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유중신 씨 보면은 방송에서 굉장히 항상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옆에서 지켜봤을 때 머릿속과 가슴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이어져 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생각을 능력 대련한 쉬지 않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다음 곡을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돌아올 공연, 앵콜 공연의 네. 마지막 곡이죠. 투표를 통해서 월간 주종신에서 발표했던 노래 중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말꼬리라는 곡을 방송에서 이 스케치북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윤종신 씨와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거야.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무대를 압도하는 아주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함께 또 남성미와 섹시미를 동시에 갖춘 분들입니다. 윤종신 씨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필요 없죠. 자, 대한민국 대표 짐승돌 2PM의 무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짐승돌 2PM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JYP 연습생들을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2AM이랑 2PM으로 이제 갈라져서 팀이 결성된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누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냥 그러니까 갈렸어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네. 멤버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진영이 형 마음대로. 예, 정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뽑혔을 때는 준케이 군이 AM, 2AM 있었고 조건 군이 저희 팀에 있었어요. 메인 보컬로. 오.
반응이 되게 의아하시네요. 약간 반응이... 상상이 안 돼요. 네. 만약에 조건 씨가 지금 투표 멤버였다면 어땠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예. 아마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겠죠. 그 친구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유머러스하게. 아마 그 예. 예능 나가서 개인기 없다고 혼남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희 예. 개인기 없는 그룹이거든요. 2PM이 네. 개인기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박명수 선배님이 하시는 진행하신 라디오에 나갔었는데 네네네. 개인기가 없다고 그렇게 혼났어요. 혼났어요. 네. 그분은 무턱대고 시킨 다음에 네. 신인이 개인기가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혼나셨겠구나. 예. 그러면 이 멤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다. 아주 되게 특이한 거 가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 되게 개인기인데 연주를 하세요. 근데 연주라고 하면은 개인기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치아로 연주를 합니다. 저 한번 들어보셨어요? 옥치아니스트. 옥치 맞아요. 옥치아니스트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조그만 그 개인기 괜찮아요? 예. 아 이건 봤을만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기예요. 그런가? 자 어떤 헤라우스. 곡을 연주하시겠어요? 예, 우선 그 다들 아시는 곡으로 신기하죠? 참 그러네요. 네. 좋아요. 네. 저희가 이래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네. 태규 씨. 네. 뭐예요 이게? 개인기. 개인기요. 아, 무슨 곡이었어요? 엘리제르 위. 예. 아, 따라다라다다다다다. 예, 예. 이 곡을. 네. 오, 그렇구나. 원래 좀 더 쉬운 멜로디로 가요. 신기하다. 지금 신기해. 아까 잘 몰랐는데. 그러면은 무용 씨는 뭐 잘해요? 워낙 좀 조용하고 카리스마 넘쳐가지고. 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 진짜 뭐 없어요. 우영 씨는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유연성. 너무 부러워요. 유연해요? 네. 예를 들자면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바지 그렇지만 네네네. 한번 이렇게 찢어볼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찢어볼까요? 네. 우와! 이런 느낌이죠, 네.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아, 이거보다 더 돼요? V자로도 돼요?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요? 아 죄송해요. 그 발레리나 분들이 하시는 거. 무리했네요, 무리. 딴 것도 있어요 혹시 동작이? 생명의 위험이 있는 네, 거라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네. 나와서 지금 스트레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야. 엄청난다.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요. 아니 2PM 노래를 들으면 그 박진영 씨가 떠오른다 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어때요? 이런 소리 들으면은 생각나죠. 진영이 만들었으니까요. 아, 되게 당연한 거네요. 예. 다른 멤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도 좀 나름대로 뭔가 좀 독립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또 욕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저희가 작사 작곡에 대한 좀 그 진영 형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홀로서기 하는. 네네네. 그래서 준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앨범에서 두 곡이나 작사 작곡 했고 준호 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세 곡 을 작사 작곡하고 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사 한 곡의 작사를 완전히 다 하고 예 그랬어요. 그리고 태균 형은 여섯 곡의 랩메이킹에 참여했어요. 네. 그리고 우영이랑 쿤형 같은 경우는 12곡 노래를 불렀어요. 예. 무려 12곡 플러스를 네. 열심히 정말 열심히 보컬을 담당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2PM은 보기 드물게 이 멤버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는 좀 그룹이어서 참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 2PM 멤버분들의 꿈이 좀 궁금한데 먼저 준케이 먼저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이제 곡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노래를 하는 이런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이렇게 쭉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우리 멋진 유희열 형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저는? 네, 되게 앨범도 많이 갖고 있고 다 거의 다 모아서 네. 갖고 토이 있고요. 앨범? 네, 토이 앨범. 에 설마. 네, 진짜요. 진짜요? 되게 유명하지 않은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오, 진짜 진짜? 네.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그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토이의 혼자 있는 시간. 그 곡은 놀라셨어. 진짜 모르시는 곡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불러가지고요. 그거 제가 부른 곡이에요. 4집에 맞아요. 있는 곡. 그 곡을 알아요? 네, 그 곡을 혼자 있을 때 많이 들었죠. 네. 진짜로. 오 진짜. 되게 혼자 있을 때 많이 듣는 음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혼자 있을 때 만들었거든요. 네. 살짝 불러주세요. 살짝. 아. 어. 다쳐만 가는 내 방에 내 마음에 조용히 다가와. 누가 내 편이 돼줄지 창밖만 바라보는 오늘도 혼자 있는 시간. 네, 이런. 야, 와, 완전 감동 받아가지고 태결이나 전루가. 와 어쩐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저 친구 진짜 작곡 잘하겠다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보통 그 곡 쓰실 때 네. 이렇게 경험이나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나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쓰시잖아요. 네. 왜 혼자 계셨어요 그때? 에? 그, 아, 그 노래를 가사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가사가 너무 이제 그, 후배로서 그런 거 궁금해요. 아,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20대 때였는데 네.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 밤 12시부터 2시까지 하던 음악도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집에 오면 3시예요 새벽 3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은. 맨날 혼자 있으면서 뭐 할까 뭘 갖다 노래를 만든 거죠. 누가 날 위로해 줄지 누가 내 편이 돼 줄지. 진짜 정도. 이 가사가 너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다 날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나도 아니 저는 네. 너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 형이 되게 힘드셨던 그런 상황에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힘들게 상황에서 이렇게 세상이 날 다 내 편이 아니고. 아 근데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늦게 스케줄 끝나고 이러면은 혼자 있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되게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님 혹시 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신가 싶어서 좀 궁금했어요. 아 좋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 어디 아주 막창집 같은 데서 계기 한번 준키씨 한번 얘기 한번 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독특해요. 하니뿐. 예.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를 줄이신 거예요. 아 줄임말이구나. 네 줄임말인데 줄임말, 예. 저희가 2007년도에 진영이 형께서 그 7년 만에 컴백을 하셔서 네네네. 그때 방송을 많이 돌아다니신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줄임말 쓰는 사람이 싫습니다. 아 진짜? 진짜 싫어했어요. 네. 자기가 그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네 이러셨어요. 저는 줄임말 쓰는 여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비냉 물냉 이래가지고 비냉 물냉을 듣고 너무 깨가지고 헤어졌대요. 네. 정말? 네 그러신 만약... 분이 저희 타이틀곡을 하니뿐이야 얘들아 이런 약간 아, 비냉 물냉 정도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뻑카충 이런 거 썼어서 큰일 뻔했겠다 진짜.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뻑카충이 버스카드 충전의 약자라고. 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아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욕 같아요. 저는 욕하신 줄 알았어요. 아 설마.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활동이라든지 뭐 가고?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2PM이 2년 만에 한국에서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한국 활동이 좀 뜸했어요. 네, 많이 뜸했죠. 근데 네. 이제 그만큼 해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해외 활동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PM이 2013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지켜와 주시고. 자, 박수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제 그 문제의 그 곡 줄임말 한이쁜 그 곡을 청해 보면서 2PM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뿐이야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뿐이야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내 마음을 내게 빌려버린 것 같아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내 머릿속은 어젯밤의 기억이 취해 깨지를 못해 다 너 때문이야 미치겠어 너를 원해 가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빠져들어 deep on deep on 내 몸과 마음이 끝없이 널 원해 빨고 있던 사탕을 뺏긴 날처럼 돌아버리겠어 뭘 해 또 집중이 안 돼 맘이 딴 데 다 있으니 뭐가 되겠어 안 돼 도대체 내게 뭐란 건데 내가 이런 게 말이 안 돼 나를 보는 눈빛이 미칠 것 같아 애틋하게 미소를 지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눈을 맞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맞춰 시간은 속에 미칠 것 같아 움직이지 못하면서 내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일러 내려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일러 내려 하루 종일 네 생각 뿐이야 뿐이야 하루 종일 네 생각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만지면 눈을 감고 난 너의 향기를 맡아 날아오는 것만 같아 내 몸과 마음이 닿아버린 것 같아 네가 나타난 순간부터 난 미칠 것 같아 헤어지자마자 네가 그리워 헤어지지 않게 들은 멀리 어디로 떠나가 내 몸도 거리여 다 버리더라도 난 두려워 기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리게 보니 몸 맥박이 정상이 아닌 거야 I'm crazy That's what you do Please help me 나를 보는 눈빛이 미칠 것 같아 애틋하게 미소를 지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눈을 맞춰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맞춰 시간은 속에 미칠 것 같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내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둘러 내려 머릿결부터 못하고 서둘러 내려 하루 종일 자, 이번에 모실 팀은요, 흑인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또 막 그루브 넘실대는 그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드럼이 메인 보컬을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팀입니다. 이분들의 음악에 분명히 빠지실 거라고 믿고요.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을 대표하는 레게 밴드 윈디시티의 무대입니다.
기분 정말 좋아지죠, 음악을 듣는데. 요즘에 힐링이란 단어가 굉장히 흔해지긴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즐거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밴드입니다. 윈디시티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례대로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할게요. 예, 저는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는 김반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는군요. 안녕하세요. 저 반장이 형보다 동생인 베이스 치는 노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치고 있는 오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커션 맡고 있는 82년 개띠 신서방 신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커션 치고 있는 라곡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반을 맡고 있는 백정현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대 약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야? 일단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아요. 와. 외국인 같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주방 아주머니가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러고 있다가 계산하고 딱 나가는데 네. 우리 사람 맞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할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우린 다 한 뿌리니까요. 아니 일단 남자 멤버분들은요 일단 다 수염들이 이렇게 다 이게 좀 다들 특징적으로 다 있으시네요. 예. 그냥 둔 겁니다. 아. 예. 길렀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혹시 추노에 나오신 적 없죠? 장혁 씨 말고 추노.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멤버분들 성함이 굉장히 독특한 게 외면은 굉장히 이국적인데 불구하고 이름이요 라국산. 라국산이에요. 네. 라국산. 네. 접니다. 본명이에요? 그 별명이고요. 네. 저희가 그 예전에 친구들이랑 반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형을 만났어요. 그 앞에 그 장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걸 박스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길에서 지내시는 형이었는데 네. 저보고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우리 게 좀 좋다고 우리 게 좋습니다. 저 우리 게 좋아요. 그 굉장히 그 다이렉트한 장명이죠. 어. 그러면 국산이다. 그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근데 그 장명이 되게 간단하게 지어진 거지만 네. 주변 친구들의 입에 딱 붙으면서 친구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국산아 국산아. 네. 김반장 있잖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아소토 유니온의 또 그 리더였거든요. 근데 김반장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참 김반장이라는 이름의 그 유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되게 부끄러운데요. 네.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신용카드를 많이 써갖고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해갖고 추신부에서 이제 항상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 추신부에 이제 김반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항상 하셔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친해져갖고 제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민도 얘기했어요? 예. 김반장 아저씨의 영향을 받아갖고 아 김반장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다. 네. 그래갖고 닉네임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김반장이. 근데 노선택이라는 이름도 예. 굉장히 이거 이름 잘 줬어요. 본명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아 본명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노씨인데 네. 저희 학년이 선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자를 받았고 노선택. 예. 이름 좋다. 예, 사촌 형들 이름 이제 노선배 형. 선준이 형, 노선준이 형, 노선동이 형. 형들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막내인 너무 얌전한 예. 이제 진우 씨. 진우 씨는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또 토박이죠. 예. 그럼 진우 씨 평생을 제주도에 살다가 지금 예. 서울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고충 같은 건 없어요? 우선 서울에 있다 보니까 코딱지가 더 많이 끼는 것 같고. 아 이거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우리가 매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서 맞아. 공기 자체에서부터 뭔가 그 그리운 뭔가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쉴 때는 왜 막 저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좀 한적한 곳 내려가면은 그늘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림자가 많아가지고.
그늘이 없어요. 예, 진짜 그랬네요. 근데 그늘은 좀 땀도 식히고 좀 바람도 맞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림자 밑에 있으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싫더라고. 하, 참. 예. 시인이, 시인이시네요. 코딱지도 너무 많이 끼고. 자, 음악이 좀 확 바뀌었어요. 예. NCT 음악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운이 좋아갖고 그 음악 하면서 뭐 지구 반대편도 가보고 여러 뭐 구라파 지역도 가보고 저기 일본도 가보고 네네. 아유 참 그 많이 가봤는데 저희들 가면서 네. 자꾸 이제 저희들한테 듣는 질문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건 뭐냐 네, 우리가 이 세계의 친구들한테 어떤 걸 들려줄 수 있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음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한국적인 색채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한국적인 색채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색채라는 것은 음식 같은 건데요. 음식? 네, 청국장, 고추장, 비빔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간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음식을 저희들이 먹고 이렇게 그 자랐으니까 저희들이 네. 하는 음악에도 그런 어떤 음식의 기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그 레게 음악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연주를 해도 네. 저희들 한국 사람 특유의 그 매운맛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무대에서 잘 표현했을 때 정말 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입장이랄까 한국인의 레게 음악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드시티의 다음 무대를 청해보고 싶은데 정현 씨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예. 네. 다음 노래는 저희가 2012년에 발매했던 그 모십니다라는 미니 앨범에 속해 있는 그 타이틀곡인데요. 네. 모십니다라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곡을 청해 보면서 윈드시트와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고 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저랑 닮았나요? 알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 주인공을 잠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가수 루미엘을 모셔보죠.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가수 루미엘입니다. 아니, 일단 이 그림을 봤는데 제 느낌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마가 제가 이렇게 넓나요? 오, 핏줄까지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마에. 제가 선배님을 이걸 소묘로 그리다가 네네네. 실물보다 좀 더 잘생기게 그린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오, 볼게요. 네. 네. 어, 루미엘 되게 스케줄 없나 봐요. 아니, 농담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제가 저 가져도 돼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아, 진짜, 그린 거예요. 진짜, 네네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자, 정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루미엘 씨가 지난번에는 스케치북에 나오셨는데 두 번째 나오시는 건데 시간 관계상 좀 길게 얘기를 못해서 노래를 또 들려주셔야 되는데 다, 어떤 곡이에요? 어, 제가 오늘 음원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커피 한 잔이라는 곡은 네. 어, 일렉트로닉 덥스텝 사운드에 오. 복고풍이 가미된 그런 노래인데 어, 지금 스튜피드 큐피드라는 해외 곡과 섞어서 오. 지금 준비를 했는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 준비해주세요. 박수 네.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이거 어 하는 소리 저 굉장히 좋아해요.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nking of me. Can't do my homework and I can't think straight. I meet him every morning but I'm past eight. I'm acting like a lovesick fool. You've even got me carrying in his books to schools. Hey, hey, set me free.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Yeah. 두 눈에는 번쩍 번개가 칠걸 준비된